내가 눈으로 보이는 게 맞는지 의심이 돼 지금.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이네. 그냥 돌인데? 반갑습니다. 일상도전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산이 아니라 미국 자이언 캐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다 붉은 지형이 사암인데 한국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지형이고요. 이건 진짜 그냥 실제로 오셔서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설악산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에요. 실제로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신혼여행으로 와이프 나래랑 같이 왔는데요. 총 1박 2일 동안 6대 캐년 투어를 하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뭐 한국에서 등산할 때만큼 엄청 막 걷고 트레킹하진 않지만 형 나 사진 찍어줘. 난생 처음 보는 경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이언 캐년이고 완전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경관이에요. 캐년의 인상 어떠십니까? 저기 멋있다. 이쪽 도로가 멋있다. 와. 저희가 1박 2일 투어로 왔는데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윈도우 배경화면도 보러 갈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유타에서 이 정도 동네 캐년이지. 옷 보여줘. 브라이스 캐년 가기 전에 길바닥에 있는 서브웨이에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길바닥? 가는 도중에 있는 길에서. 여기가 지금 허허 불판인데 서브웨이 딱 하나 있네. 한국 서브웨이랑 뭐가 다른 것 같아? 맛 똑같아? 미국에서 서브웨이는 처음 먹어보는데 한국처럼 막 넣고 빼고 이런 게 없이, 아, 넣고 빼고는 있지만 한국만큼은 고르는 게 많진 않다. 맛은 비슷하다. 제가 생각했던 미국입니다. 서브웨이가 있지만 허허 불판에 서브웨이만 딱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 넓긴 넓어요. 브라이스 캐년을 이제 갈 건데 신기한 건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눈이 옵니다. 눈이 쌓여 있어요. 굉장히 광활하고 그냥 진짜 캐년 투어를 하면서 느낀 점은 미국 땅은 정말 넓다. 분노의 질주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도로. 자연밖에 없는. 하지만 거기에 있는 떡하니 혼자 있는 서브웨이까지. 제가 생각한 미국이 이런 겁니다. 가이드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랜드 캐년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할지는 내일 돼봐야 알 것 같고, 일단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너무나 대만족. 여기는 브라이스 캐년 선셋 포인트고요. 살짝 트레킹을 해서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이드님이 공기가 엄청 좋다고 하셨는데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곳의 해발은 2400m가 넘어서 사실 지금 있는 이 위치마저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보다도 훨씬 높은 거예요. 아 공기가 진짜 좋습니다. 와우, 브라이스 캐년입니다. 와, 역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경관. 약간 조금 비유를 하자면 주상절리랑 살짝 비슷한 느낌? 이 앞에 있는 캐년도 멋진데 뒤에 평평하게 있는 설산. 저도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캐년 투어는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게 맞는지 의심이 돼 지금. 한 6D 카메라만 담아. 약간 어떻게 보면은 겨울에 나무가 마른 것 같아. 나무 같잖아. 나뭇결. 겨울 나무. 브라이스 캐년 이 봉우리가 3만 6천 개라고 합니다. 못해도 한 10층짜리 그런 아파트 건물 같아요. 와이프 나래가 명언을 날렸습니다. 트레킹하고 싶다고. 제가 아무리 등산을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가는 사람인데 본인 입에서 먼저 이 트레킹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뜻이죠, 그죠? 맞아.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꼭 미국 서부 오셔서 그랜드 캐년 투어하고 가십시오. 브라이스 캐년 관광을 마치고 다음 캐년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갔던 자이언 캐년이랑 브라이스 캐년이랑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살벌하죠, 땅이. 부럽지 않아요? 여기는 글렌 캐년과 파웰 호수입니다.
앞에 이 물이 파웰 호수고요. 뒤에 보이는 캐년이 글렌 캐년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저희는 홀스슈 밴드로 떠날 거예요. 자, 저희는 홀스슈 밴드로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마 이미지로 한 번쯤 다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윈도우 배경화면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다들 윈도우 배경화면은 그 텔레토비 동산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홀스슈 밴드 아닌가? 윈도우는 이 초록 파란 하늘에 초록 그런가? 아무튼 그 이미지 지금 보러 갑니다. 홀스슈, 말 그대로 말 밟은 모양의 그런 협곡입니다. 그랜드 캐년에 포함된 부분이라고 하고요. 가는 길이 너무 이렇게 이뻐서 10분, 15분이 아니라 뭐 30분이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저 끝에 모여있는 게 보이는데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스슈 밴드 너무 멋있긴 한데 여기 진짜 아찔합니다. 바로 그냥 떨어지면 300m 밑으로 즉사. 그래서 오시는 건 좋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래오래 살아야지 멋있고 좋은 거 많이 보니까 무리하게 막 절벽에서 사진 찍고 이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녁 6시 조금 넘었는데 이 시간에 바라보는 것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살짝 초록해 보이죠? 이게 녹조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죽이네. 자이언 캐니언 유타. 와, 화면은 안 담깁니다. 진짜. 자, 홀스슈 밴드까지 오늘의 캐니언 투어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일 이제 엔텔롭 캐니언 그리고 대망의 그랜드 캐니언까지. 제가 아까 가이드님한테 살짝 여쭤봤어요. 가이드님한테 최고의 캐니언이 어디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 캐니언들도 너무나 멋있었는데 과연 그랜드 캐니언은 진짜 어떨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이 투어의 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삼겹살 파티 저녁에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별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투어를 시작하는 이 1박 2일 그랜드 캐니언 투어. 미국에 왔다는 걸 느끼려면 해야지. 미국이 대자연이고 한국은? 자연 관광. 자연 관광. 설악산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설악산은 미국에 있는 캐니언들에 비하면 매우 작다. 참 다시 한번 여행을 하면서 느끼지만 세상은 넓고 내가 보지 못한 엄청난 것들이 진짜 많구나. 그럼 이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저는 해와 쪽. 해와. 이상한 사람 볼 것 같아. 와, 기풍제. 이것 때문에 캐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술적인 몸짓. 와. 오늘 드디어 캐년 투어인데 눈이 와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었습니다. 동생과 열심히 기풍제를 지내서 지금 캐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 기풍제의 주인공 동생도 한마디 하세요. 신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를 그렇지. 깨달았던 오늘 하루고요. 그랜드 캐니언은 꼭 와보실 만한, 인생에 꼭 한번 와볼 만한 장소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랜드 캐니언은 자연 그 자체다. 와, 자연 그 자체. 좋은 멘트네. 오늘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본 거예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캐니언은 진짜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경치입니다. 이렇게 살짝이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래는 캐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안개 때문에. 다 저랬잖아. 그렇지. 이렇게 딤성동산 이렇게 보이잖아 지금. 그렇지. 아니, 나래는 포기하고 잠만 자는 것 같더라고. 난 그냥 잠만 잘라 했지. 어차피 안 보이니까? 자고 일어나면 식당 도착할 수 있을 줄 알았지. 우리에게 기적이 왔어. 진짜 그래도 봤다. 한국에서 등산 절대 안 하는 나래인데. 뭐 하고 싶었다고 어제? 내려가서 트레킹 하고 싶었어. 이유는? 너무 멋있는 광경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으니까. 캐니언 꼭 오세요. 캐니언을 다 둘러봤잖아.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베스트 캐니언은 어디야? 홀스슈. 아, 홀스슈. 나 홀스슈. 아, 그게 베스트? 솔직히 말하면 브라이스 캐니언도 되게 멋있었어. 근데 그 홀스슈는 옛날에 우리 막 감입 공유 하천 알지? 그걸 책에서 봤잖아. 그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제 알고. 근데 그거를
한 1000배, 10000배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확장해 놓은 것 같아. 엄청 멋있었어. 그게 사진으로 안 담긴다는 말이 너무 이해가 됐고. 근데 난 사진으로 충분히 담긴 것 같던데. 실제 그 이 웅장함이 압도하는 이거는 와본 사람만 알지. 그래서 베스트는 홀스슈. 난 홀스슈. 그랜드 캐년 제대로 못 본 게 아쉽지 않다? 아쉽긴 하지. 다시 날씨 좋을 때 오고 싶지. 여기만 따로 올 수 있잖아. 그렇지. 이 캐년만. 그렇지. 여기만 와서 여기만 이렇게 보고 꼭 미국을 다시 오자. 그러니까.